안녕하세요, 드로시입니다. 안녕, 짜!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마라 중국 당면. 이거 마라 불닭볶음면이랑, 그거랑 중국 당면이랑, 아이고, 같이 넣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면은 중국 당면이고요. 이제 마라 불닭 소스로 섞어서 만든 거죠. 어떻게 만들었는지 잠깐 간단하게 해왔어요. 보고 올게요. 먼저 물이랑 마라불닭 볶음면 후레이크랑 같이 넣고 끓이다가 중국당면 투하. 중국당면은 하루 정도 불렸어요. 여기서 편집 안 할게요. 점점 투명해지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거의 다 익었어요. 중국 당면 상기 끝. 빨리 익죠? 이제 물을 다 따라 버리고, 물은 좀 넉넉히 남겨두는 게 좋아요. 마라불닭 볶음면 소스 투하. 당면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나중에 물을 다 흡수할 거예요. 그럼 더 통통해지고 쫄깃쫄깃해지겠죠? 휘휘 재빠르게 볶아줘요. 시간이 지체되면 아마 면이 퍼져서 맛이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볶아줘요. 맛있겠다. 끝!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계란지단이랑 오이만 좀 올렸습니다. 보시면 중국 당면 보이시죠? 여기다가 좀 맵게 먹고 싶긴 한데, 캡사이신이나 청양고추는 중국 요리랑 잘 어울릴까 싶어서, 아무래도 사천이잖아요, 쓰촨. 그래서 고추씨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거 인도 고추씨. 이거 한번 본연의 맛을 먹다가 조금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오징어 젓갈.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역시 내가 마라가 중국 쪽을 겨냥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거 중국 당면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렸습니다. 그냥 먹는 것도 되게 맛있었는데 오이구멍이나 계란치단이 더막 식감도 재밌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고추씨 역시 잘 어울리네요. 중국 요리에. 그럼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지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럼 안녕.